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주식회사 크린텍 대표이사 고예성입니다. 크린텍은 30년 동안 쌓아온 실내 청소차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엔진 노면 청소차를 전기 노면 청소차로 바꾸면서 확장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 살수차 겸용 노면 청소차 크린스카이 2.0K를 발명하게 된 계기는 어느 지자체가 살수차 겸용 노면 청소차가 없냐고 물어본 겁니다. 처음에는 살수차 부분과 노면 청소차 부분을 연결하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도해보니 구현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청소차 쓰레기 담는 적재함과 살수를 하는 물탱크를 공용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로 발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 거죠. 사실 실내 청소차와 전기 노면 청소차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차이처럼 외관은 비슷하지만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판로 개척에는 혁신 시제품, 우수 제품, 군 우수 상용품, 성능 인증, 우수 디자인 등의 제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화 단계 접어드니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도 없애고 탄소 중립 비전에도 기여하게 되어 보람이 있습니다. 크린스카이 2.0K를 출시하니 더 큰 용량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4배 이상 큰 크린스카이 5.0K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